안녕하세요. 김상희 선생입니다.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욕망에 의한 꿈과 통찰에 의한 꿈.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대통령 또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이 대표적인 욕망에 의한 꿈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은 없는 정말 막연한 꿈입니다. 통찰에 의한 꿈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결국은 이루어내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 피겨선수 김연아의 금메달을 향한 꿈, 축구선수 박지성의 유럽 진출을 향한 꿈,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꿈들이 실현 가능한 통찰에 의한 꿈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만일 오늘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고, 만일 오늘도 졸음을 참아가면서 지문 분석을 했고, 만일 오늘도 초조한 마음으로 달력을 보면서 수능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통찰에 의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들과 앞으로의 남은 시간의 노력들은 꿈의 실현을 위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고, 통찰에 의한 꿈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보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준비 과정이었고,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각각의 통찰에 의한 꿈들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 말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이제 차분하게 지나온 것들을 되새기며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부디 자신을 믿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